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2년째 기근을 맞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양식을 가져온 것도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2년 기근, 그것을 겪게 되면 들은 다 타들어가고 가축들은 수없이 죽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야곱도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또 애굽에 가자니 요셉이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5절에 야곱이 원망을 해요. 왜 너희는 진실을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현실에 자꾸 일어납니다.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에 끼어들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휘말리고 겪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 상황이 야곱에게도 또 아들들에게도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는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테니 막내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위태로울 때 이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은 굳이 막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헌신자, 봉사자.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들은 늘 부탁을 합니다. 교사나 리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 가지고 안 맡으려고 해요. 괜히 또 나섰다가 등 떠밀려서 맡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들여다봐도 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남편이고 가장입니다. 내 자녀가 방황할 때 또 그가 실수할 때까지 그것까지도 부모는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피한 사람입니까? 이 헌신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만 갖고는 말로만 해서는 마음만 가져서는 헌신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쳐야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헌신은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고 내가 힘들고 고난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도 또 복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결단해요.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을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저도 제 자녀를 잘 내놓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면 너무 자녀들 잡지 말고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길러 보니까는 그게 잘 안 돼요. 욕심이 생기고 이게 생각 이전에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약합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열두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베냐민만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키웠던 것을 봅니다. 또 이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을 보아요. 자녀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보통 군대를 보낸 부모가 보내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자식을 여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그 부모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야곱이 포기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베냐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렇듯 자녀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 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내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자꾸 큰아들에게 저도 기대하는 게 많이 있어서 잡거든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내 앞에만 서면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곱처럼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자녀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이 식구들을 위해서 만찬을 벌여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올 때 요셉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친동생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그냥 부파쳐 올라와가지고 울 곳을 급히 찾아가 펑펑 우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 34절에 보면 다른 형들보다 베냐민에게는 그 선물을 다섯 배나 많이 챙겨가지고 주어요. 베냐민을 생각하고 또 마음 쓰는 것이 애틋하고 틀립니다. 오늘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내일처럼 주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 내 자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책임감 있는 그런 헌신자, 책임감 있는 사명자, 하나님은 그를 이 베냐민처럼 바라보시고 구속의 사역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 문이 고장나서 정비공장에 갔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때 시간을 내서 갔는데 다 직원들이 쉬고 있죠. 공기 좀 봐주세요. 타이어에 공기압 좀 넣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차 이쪽으로 대시오 하고 안으로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해줄 것 같이 그렇게 말해놓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막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방 해줄 것 같이 잠깐이면 타이어 금방 바람 넣어주고 봐줄 수 있는 건데 점심시간이라고 자기 쉬는 시간이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아, 이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사장의 마음이 아니다.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점심시간인데도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정비할 차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공기압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칙칙칙칙 하고 해줬어요. 그리고 오면서 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책임감 있는 성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도 그런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에게 유다 같은 그런 용기와 책임감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 사명과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손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